이 본문은 벌써 익숙하죠. 이미 우리가 큐티를 한 본문이죠. 기억나니? 네. 사라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 없이 결과도 없이 가슴으로 품었던 사람, 땅과 자손, 그리고 새로운 민족에 약속을 주셨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 그럼에도 이상하게 갈수록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신뢰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는 발걸음을 옮기고 또 그의 마음을 더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그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라권에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류가 붉은 주단이 깔리고 모든 것이 보장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DNA와 또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의 유목민, 유목민은 계속해서 처지를 찾아서 떠드는 소와 양과 낙타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절반의 유목민, 그들은 형편에 따라서 여기에 조금 머물러요.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옛날에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처럼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는 거죠. 자기를 반겨주는 것도 없고 영원히 있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절반의 유목민입니다. 그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미성숙은 성숙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환경보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훨씬 더 커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라라는 약속의 파트너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월이 갈수록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 소유를 약속받았지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태어났죠. 이제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땅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거닐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진 않았어요. 땅을 차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를 뭔가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상당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지하는 복을 어지간해서 주지 않으신다. 관리하는 복은 주시지만 차지하는 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주지 않으신다. 왜일까요? 왜? 그 절반의 유목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걸 주지 않으셨을까?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는 사이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자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녀를 안장해야 될 곳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고 백년 지기인데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대신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길가에다가 임자도 없는 땅에 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녀의 무덤을 그 땅에서 구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첫 번째 소유지입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포션이죠. 햇사람들에게 가나안 일곱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그 땅 기리앗 아르바의 주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가서 공손하게 절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기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나는 나그네이고 당신들 가운데 있는 거류민 일시적인 절반의 유목민 할프 노마드입니다. 내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사례는 하겠습니다. 그들이 큐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햇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공손하게 반응하죠. 아,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주 좋은 묘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뭐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 그들의 말로는 그냥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냥 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면서 은 400세겔을 갈취합니다. 예, 최초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은 400세겔은 얼마나 큰 돈이냐면 노동자 1년 임금이 6에서 8세겔 됐다고 그러죠. 한참 뒤에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밭을 삽니다. 그것도 경작할 수 있는 밭을 사는데 그게 몇 세겔이었어요? 17세겔이었어요. 나중에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사들이는데 사마리아 성이 6000세겔. 그런데 이 동굴 아마 이 기리앗 아르바 나중에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주전 약 4500년경부터 동기시대부터 거기에서 이 유적이 발굴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절에는 이미 이 헤브론의 도시와 그리고 9.5m 되는 성벽으로 두껍게 둘러싸인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기 시절에는 그 사람들이 다 동굴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굴에서 주거지역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전에 살던 동굴들을 무덤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의 동굴은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집 없을 때 살던 동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은 400세겔에 팔아먹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거를 돈을 많이 받기가 미안했던지 동굴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밭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무덤이 있는 동굴 주변에 밭을 어디다 써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밭을 읽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파우샬로 400세겔.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흥정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사라를 위하여. 자기 아내를 위하여. 예. 그러기도 하고 약속의 사람들은 물질 앞에 매이지 않는 거죠. 물질의 이해관계와 손익관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물질 없어도 살 수 있다거나 부당한 물질에 대해서도 눈 감고 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물질 관계에 모든 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이 400세겔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무덤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를 거기에 안장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애도합니다. 가족장을 치릅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애곡하게 하고 함께 이 이별의 예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기도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수염을 이 베일로 가리고 뭔가 죽은 자에 대한 예의와 또 이런 의식을 치르기도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는 조용하게 혼자서 신발을 벗지도 않고 침묵과 고요 가운데 사라에 대한 모든 의의를 채웁니다. 그녀에 대한 존경을, 인격적인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녀의 삶 가운데 이룬 것들을 생각하고 그 가치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인간은 에덴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갖게 됐어요. 그는 흙으로 돌아간 사라의 육신과 그러나 하나님께로 간 그녀의 영혼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를 올려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도 곧이어서 안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 그리고 야곱이 여기에 안장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후손들은 죽어서도 다른 곳에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터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묘지를 구입한 것은 그 동굴의 묘지를 구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덤 그 동굴을 암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무덤과 동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시고 그 동굴에게 동굴에 가져주시고 큰 돌을 굴러 막았지만 그 돌은 굴려졌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인간적인 절망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죽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들이 이제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막벨라 동굴 헤브론의 이 묘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신음할 때 요셉과 함께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그곳을 표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그들은 다시 출애굽을 해 나가는 거죠. 이 기랴앗 아르바라는 말은 내 부족의 도시라는 뜻도 있고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 나중에 이제 헤브론이 되는데 헤브론은 언약의 장소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기랴앗 아르바의 아르바는 이 아낙 족속의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낙 족속의 족장과 같은 사람이죠. 여호수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르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낙 사람이라는 뜻은 목걸이를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그들이 거기서 거인족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게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들을 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헤브론, 그곳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그 이후에도 이 헤브론의 역사는 파란만장하게 이어집니다. 2차 유대전쟁이 있었는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또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나고 또다시 유대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헤브론이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거론되고 등장되는데 이 헤브론은 하바루크라는 축복받은 자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다시 새롭게 부각됩니다. 아브라함의 도시라 그런 뜻이죠. 나중에는 이슬람의 아랍인들이 이 헤브론을 아브라함을 그들이 조상으로 인정하면서 엘 칼릴, 즉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 헤브론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윗 때에 다윗은 헤브론을 도읍지로 삼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세우는데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때 역시 헤브론을 기점으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또 이 헤브론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약속의 성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신구약 중간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국가를 이루는데 그 독립국가를 시작했던 마카비, 그 유다의 마카비가 다시 이 헤브론을 또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의 거의 마지막에 히르카누스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그는 헤브론이 이제 에돔으로 또 넘어가요. 그 에돔을 다시 유대화시킵니다. 유대로 복속시켜요. 그때 이 에돔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바로 이 헤브론이 속해 있는 에돔의 통치자였고 그가 유대의 분봉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헤롯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족장들이 붙여있는 이 막벨라 동굴에다가 다시 화려한 울타리를 치고 거기를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주후 68년에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역시 아브라함의 기억이 남아있는 이 헤브론도 또 멸망시켜요. 헤브론은 정말 역사 속에서 목사님이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나? 그러지만 우리가 묵상한 것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오늘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 좀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죠? 네. 아, 제가 이 자료를 꽤 보지 않았겠어요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네,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68년에 이 헤브론에 또 불을 질러가지고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세기 이후에는 이제 막벨라 동굴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흔적만 남아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순례자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희미하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언젠가부터 바실리카가 성당이 세워졌는데 7세기경에 무슬림들이 이제 이슬람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와서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실리카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십자군이 이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13세기경에 이제 모스크가 이슬람이 또 점령하면서 그 위에는 모스크가 세워졌어요. 그 모스크의 잔해 위에는 성당의 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군이 지은 기독교회의 자국이 있고
중세 때는 유대 회당이 거기에 또 세워졌는데 1929년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을 학살하고 다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967년에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또 와가지고 싸그리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유대 공동체를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옛 이름을 회복해서 기리앗 아르바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역사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막벨라 동굴과 헤브론은 이 기독교 역사, 정교 역사, 세계사에 어떤 오역의 상징이 되었고 분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는 약속의 어머니가 묻혀 있는 곳이고 또 이를 기억하는 약속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출발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동굴에서 부활했느냐?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 어딘가? 뭐 네 개의 정파들이 다 여기저기다 해가지고 알 수도 없고요. 가보면 아주 정신이 사나워서 빨리 떠나고 싶어요. 거기에서 조용하게 무슨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이 세상의 어느 로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지순례를 안 하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몇 년 전에 처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좋더라고요. 네. 저는 역사적인 자리, 시간적인 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지 않으려는 생각을 제가 고집스럽게 했었어요. 주님은 내 안에 오셨고 그리고 내 부정한 베들레헴 마구간 같은 내 삶 속에 주님은 인격적으로 오셨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도 성지순례를 가니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주님과의 기억들이 가는 곳마다 지명들을 볼 때마다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무슨 유원지 같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요한복음 21장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것과 오버랩되는 제 인생의 주님과의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한 번은 가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무슨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보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미 그것은 세상적인 것들과 겹쳐져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그 막벨라 동굴과 아브라함을 성자로 추앙하면서 서로 빼앗으려고 했는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모스크가 세워지든 아니면 알미니아 정교 회당이 세워지든 아니면 바실리카가 세워지든 유대인 회당이 세워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고 우리 나그네의 삶을 생각합니다. 이 절반의 유목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금방 갈 것도 아니고 또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곳이냐 저곳이냐 확정되지 않은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했나요? 예, 주님을 따르고 살면서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그것을 허락하고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에게는 차지하는 복이 아니라 여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고 새로운 시작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닫혀있는 죽음의 동굴의 문을 열고 새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 차지하는 복이 아니라 살리고 일으키고 열고 시작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약속의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살이 되어서 태문이 닫히고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으나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신 이가 정말 미쁘신 줄을 그들은 점점 알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사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추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이름들이 추서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사랑의 일편단심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 그리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돈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허통치듯이 호령하듯이 얘기했던 그 사라와 그 어머니들을 우리가 추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생명의 시작을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무덤을 두고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독일어로 되어 있는 거에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좀 이상합니다. 좀 들으시고 제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약간 감상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에게는 살아있죠. 이 땅에서 차지하는 것에 관심 두지 않고 복음의 동반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모든 일에 함께한 그녀를 위하여 그리고 그런 믿음을 유산으로 주신 우리들의 믿음의 어머니들 우리들의 어머니 사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그 어머니들을 오늘 기억하고 또 여기에 계신 오늘 마더와이즈 하셨던 분들 또 큐티 말씀을 나눴던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 사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두절미 오늘 이 시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그네에겐 무덤 하나가 처음으로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네. 이것이 약속의 땅의 진정한 시작이라네. 무덤 하나로 인해 나그네에서 상속자로 변하니 그 무덤은 새로운 시작. 이처럼 부활의 무덤 또한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것. 부활의 무덤으로 인해 우리는 외인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네. 빈 무덤은 시작의 장소, 탄생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을 시작으로 바꾸셨으니 그리스도의 무덤은 생명의 시작이 되네. 아멘. 잘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우리의 가족들 또 형제들 우리 성도들 간에 와병의 소식이 있고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기로가 있고 또 자녀들의 삶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속의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밤이 깊고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웅지를 펴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는 겁니다. 묘지 하나 얻었지만, 그것이 처음 자신의 소유였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확인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참으로 눈이 시리게 멋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과 세상이 주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인격에서 믿을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고, 내가 목이 마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열쇠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네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셨지만, 은 400세겔도 있지만, 그러나 차지하는 복 대신에 주는 복과 여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문을 열고 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죄의 낙을 탐닉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더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주께 맡기오니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